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배율입니다. 자, 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크게 하는 동안에 주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?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주자는 도착이에요. 수비수는 잡으면 내 머리 뒤로 옵니다. 그래서 와서 잡고 오른손 공을 던지면 여기서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던져줘. 스텝은 앞으로 강하게 튀어나와요. 강하게. 자, 하는 캐치볼 기본의 자세만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항상 공은 탑에서 던져야 돼요. 탑. 자, 공을 던질 때 제가 지금 이렇게 공 떨이면 아마 이렇게 소리가 좀 날 거예요. 손에 감기는 소리가 날 거예요. 이게 왜 날까요? 공을 던질 때는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야 돼요. 얘를 이렇게 딱 잡아야 돼요. 그래야 이 휘두르는 휴지에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. 그래야 공에 선수들처럼 공이 이렇게 회전이 많이 먹는 거예요. 여기 회전을 여기를 강하게 줘요. 어, 거기를 딱 주면 얘는 자연스럽게 빨라져요. 그렇죠. 네. 배유리님, 3개월이신데 의외로 잘하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뭐 희망 포지션은 내야수랑 투수신데 보통 그 정도 되면은 2, 3루 정도만 딱 어울리실 것 같고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구력치고는 되게 잘하셨어요. 오늘 저는 2루수 아니면 3루수 추천받았고요. 타수는 7, 8번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저는 구속 측정하는 거 처음 해봤거든요. 신기하기도 하고. 네, 재미있었고 너무 다들 잘 가르쳐 주셔서 타격할 때도 자세 같은 것도 다 잡아주셔갖고 그대로 하면 잘 쳐지는데 또 다시 하면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. 자주 배우는 게 저한테도 몸에 익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